네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CNC 커팅을 할 건데, CNC 커팅 할 때는 작은 거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. 제일 작은 게 일단 드릴도 있고 아이솔레이션일 수도 있지만, 아이솔레이션이 V빗을 사용해서 굉장히 얇게 커팅을 해요. 그래서 얇은 이제 그 외곽선을 먼저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레이어즈에 들어가서요, 우리가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선택을 하면 이제 볼드체로 글자가 바뀌죠.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Select Layer Vectors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전체가 선택이 다 되죠.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Toolpath를 들어갈 건데,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여기 핀 모양을 눌러서 고정을 시킬 거예요. 우리가 쓸 거는 이제 그 Profile Toolpath라는 부분인데요. 여기서 외곽선을 사용해도 되고, 경우에 따라서 인사이드 언을 써도 되는데, 우리가 그때 수정을 아까 하나를 했는데, 수정할 때 우리가 직선 하나를 그렸잖아요. 그래서 그 아웃사이드나 인사이드를 쓸 수가 없고 온이라는 거를 그냥 사용을 할게요. 그래서 그냥 선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. 그리고 그 컷 뎁스는, 이게 지금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서 표면만 살짝 긁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0.1mm 정도를 사용을 하고, 그 사용할 드릴빗은 이제 V빗이라고 해서, 여기 우리가 쓸 거는 매트릭에 그 V빗이나 엔그레이빙이 있죠. 그래서 엔그레이빙에 들어가시면 10도나 15도를 쓰는 게 있고, 우리가 쓰는 거는 15도에 0.25에서 3mm까지도 있고, 10도에 5에서 6mm까지가 있기도 합니다. 사실 인치 유닛으로 가도 있는데요. 여기 보면 8분의 1인치라고 돼 있고, 이거 4분의 1인치라고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명확한데, 우리가 쓸 거는 4분의 1인치 드릴빗이라서 요거를 10도짜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그 기존의 디폴트로 돼 있는 거를 셀렉트를 누를 거고요. 0.1mm만 커팅을 하기 때문에 패스는 한 번만 지나가면 됩니다. 다 깎을 거기 때문에 탭을 쓰지는 않을 거고요. 요거를 001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저장을 할게요. 그래서 칼큘레이션을 누르면 이렇게 예쁘게 다 커팅이 다 됐고, 아이솔레이션이 여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위에 수정한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다돼 있죠.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, 네, 커팅이 예쁘게 잘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클로즈를 누르고 시간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 2분 정도면 커팅이 가능하네요. 이 아이솔레이션이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드릴을 쓸 건데요. 이제 선택을 다 해제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바깥쪽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한번 하고요. 요 드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볼드체로 만든 다음에 요 Select Layer Vectors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드릴 구멍을 할 곳이 표시가 되죠. 요거는 아까와는 다르게 프로파일 툴패스가 아니라, 여기 보면 드릴링 툴패스가 있어요. 요 드릴링 툴패스를 누르게 되면, 일단 컷 뎁스는 우리가 한 1.5mm 정도 되는 PCB 기판인데, 혹시나 구멍이 안 뚫리는 곳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게 2mm로 뚫을 거고요. 이 빗을 그 사용할 그 드릴 빗을 바꿔줘야 되는데, 우리가 요번에 사용할 거는 엔드 밀의 0.8mm짜리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디폴트 세팅을 그냥 사용을 하면 되고요. 그래서 셀렉트를 누를 거고, 팩 드릴링을 사용할 거냐 안쓸 거냐라는 옵션이 있는데,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한 번에 드릴링을 이렇게 우욱 하면서 들어가는데, 이럴 경우에 드릴 날이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그팩 드릴링이 뭐냐면 리트랙트를 합니다. 그러니까 특정 깊이에 따라서 재료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는데, 이 리트랙트 갭이 1mm죠. 요거를 제가 한 0.5mm마다 빼서 제거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지금 보면 P와 R이 있는데요. R은 뭐냐면 이 재료 윗부분으로 빼는 부분, 여기 보면 R이 하나 있고 F가 있죠. 그래서 지금 보면 리트랙트는 구멍을 파는 거 바로 위로 빼는 거고요. 이 위쪽에 있는 Above Cutting Start Depth는 이 전체 표면에서 0.5mm 위로 뺀다라는 거니까, 들어갔다가
표면에 0.5mm 이상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 0.4mm씩 나눠서 2mm니까 한 다섯 번에 걸쳐서 깎겠죠? 이렇게 깎는 거고, 요거를 002에 드릴이라고 하고 calculator를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워닝이 나오죠? 그러니까 재료가 더 두껍다. 그러니까 뚫는 깊이가 재료보다 더 두껍다라는 건데,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드릴 위치가 다 나왔고,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네, 이제 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다 만들어졌죠.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클로즈를 누르게 되고, 요거의 시뮬레이션 시간은 약한 3분, 전체적으로 한 5분이면 깎을 수가 있겠습니다. 최종적으로는 이 기판의 외곽선을 잘라야 되는데요. 이거는 그 외곽선 바운더리니까 바운더리 레이어를 선택하셔도 되고,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외곽선을 잡았어요.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프로파일 툴 패스의 아웃사이드를 할 거고요. 컷 뎁스도 넉넉하게 확실하게 자르기 위해서 2mm를 사용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 패스가 4번이 나오는데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0.5mm씩 4번에 걸쳐서 깎는다라는 건데, 우리가 처음 깎는 거니까 한 0.4mm 정도로 깎아서, 여기 아래 보면 이첫 번째만 되는 거고요. 여기 지금 number of passes가 0.5mm마다 4번을 깎는다라는 건데, 안전하게 깎기 위해서 한 다섯 번 정도 더 0.2mm씩 깎는, 0.3 얼마씩 깎는 거죠. 0.3mm씩 다섯 번에 걸쳐서 깎도록 하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커팅을 할때 우리가 이 보드가 떨어지지 말라고 탭을 하나 넣을 건데요. 이 탭을 누르는데 탭의 길이는 3mm 정도 되고 시크네스는 0.5mm 정도 됩니다. 이러면 이제 아마 깎기 쉬울 것 같은데, 우리 실제로 2mm를 깎잖아요. 근데 실제로 한 1.5mm 정도 되기 때문에 0.5mm만 남기게 되면 사실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. 요거를 한 1mm 정도로 바꿔서 충분히 안전하게 PCB 기판이 남도록 바꿨습니다. 랭스는 한 3mm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요거를 003의 바운데리라고 바꿀게요. 그래서 컬큘레이트를 하면 역시 이제 두께가 더 두껍게 깎을 건데, 이제 물어보는 거죠. 확실하냐고. 그래서 OK를 누르면 또 탭스가 아직 디파인이 안 되네.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. 3는 딜리트를 하도록 하고요. 다시 그 2D 뷰에 들어가서 바운더리를 설정을 한 다음에